시원한 감칠맛 닭 육개장. 벌써 숙취가 해결되는 듯하죠? 오, 비주얼 봐. 대파, 고사리, 숙주, 닭. 먹어볼까요? 밥을 말아야 돼. 이 흰쌀밥 사이사이로 싹 스며드는 이 빨간 국물의 이 느낌. 이때의 이 희열. 한 마리가 활짝 피었습니다. 사장님, 급기지 김치찌개에 문어살이 추가요. 야, 문어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 한 마리가 뜨끈히 있습니다. 와, 이 국물도 지금 국물이 굉장히 많은 그런 김치찌개라기보다는 자작하게 나중에 딱 먹다가 밥을 비벼 먹고 싶은 듯한 그런 비주얼. 여기 김치찌개에는 돌솥밥이 따로 나옵니다. 물은 많고 콩은 길다. 새우라든지 게라든지 전복이라든지 문어에서 나오는 육수, 특별히 간을 안 해도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간수로 인해서 너무 맛있어지잖아요. 동계 먹방 올림픽 자영국 선수 어침없이 먹습니다. 이 기세론 금메달인데요. 노래 소리에 흥겹게 익으면 아 먹어 죽었어. 와, 닭국수 오늘 오랜만에 인정? 제대로 먹방 보네요. 번호 한 마리가 앞에 등장했습니다. 와, 자. 이 생연어를 이렇게 두툼하게. 와. 싱싱한 회를 드셨다면 이번엔 고소함의 절정. 연어구이를 즐길 차례. 와, 또 머리가 또. 우와. 야, 이 머리에도 이렇게 살이 엄청 많네요. 역시 먹방 산증인 좌선생. 구이 좀 드실 줄 아네요. 연어구이는 이렇게 뜯어 먹어야 제맛이.